자, 우리 교재 먼저 봅시다. 유리함수,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유리무리 함수, 오늘 문제 풀이하고, 다음에 프린트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부터 질문 받으면 되지요? 111쪽, 76번부터. 자, 111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넘겨서 112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으면 넘겨서 113페이지 질문. 없으면 114페이지 질문. 114? 없고요. 없으면 115? 105번. 105번. 오케이. 5번 쪽에 낮게 별표. 요거 해석 연습하셔야 됩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있고요. x-6분의 a 더하기 b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고 있지요. 무슨 선을? 점근선이 뭐가 되고 x는 6과 y는 b가 되고 됐니? 다음 두 번째 어떤 하나의 함수가 줬는데 함수 y는 하고 절대값 씌워져 있지. 이렇게 식전체에 뭐가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표현이 했니? 다시 식전체에 뭐가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원래 함수를 먼저 절대값 안에 함수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뭐가 된다 그랬니? 대칭이 된대.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유리함수를 나타내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함수가 처음에 이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렸더니 유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점근선을 갖고 이렇게 그렸죠. 그럼 절대값 씌운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저 X축보다 어디 있는 놈이? 아래에 있는 놈이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져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뒤집어져 올라가게 되면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 되니 안 되니? 안돼. Y축 대칭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이 가로 안에 있는 함수가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져 올렸더니 얘가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뭐가 된대? 대칭인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그걸 만족하는 A하고 B를 어쨌든 찾아서 F 몇을 찾으라 그랬어? B를 찾으라고 얘기했지요? 됐니? 그럼 F, B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읽어라. 시작! F 0,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됐니? 안에 반드시 X가 아닌 다른 놈이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읽어내시라고? 합성으로 읽어내시고 됐어? 그랬을 때 이 안에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이 합성되어 있으면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뭘로 해석하라? 무슨 이동? 그렇지. 평행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럼 얘는 어떤 이 함수는 Y는 어떤 함수를? F, X라는 함수를. 됐냐 안 됐냐? 어느 축으로? X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A만큼. 다음? Y축으로. Y축으로. 2분의 A만큼. 2분의 A만큼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해석 표현을 보시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야. 이건 계속해서. 표현 이해갔니? 니들이 3학년 올라가면은 저런 표현들을 워낙에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쓰니까 그때 가서는 금방 적응이 되는데 1학년 때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1학년 때는 해결이 안 되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모양을 보게 되면 이 y는 fx라는 함수는 유리 함수면서 점근선이 누가 되고 x는 U, 그 다음 Y는 B.
B. 근데 Y는 B라는 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현재 그거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X는 얼마인 거야? 6인 거잖아. 표현이 얘가 싸가서 다음 요 놈의식기가 Y는 뭐 예를 들어 B 이렇게 해서 양수로 나와 있다라고 치고 됐니? 뭔지 모르니까 됐어? 어쨌든 얘를 무슨 이동을 시켜? 평행 이동을 시켜. 현재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알아 몰라? 몰라. 모르기 때문에 1, 4, 3사에 그려질지 2, 4, 4사에 그려질지도 알아 몰라? 몰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면 뭐 어찌 뭐 양수에서 어쨌든 그렸다라고 쳤을 때 얘가 평행 이동을 해서 어느 축에 대해서 대칭 나와야 된다고?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은 누구 갖고 항상 움직이라고 무슨 선 가지고? 그렇지, 점근선. 그럼 Y축 평행이동을 가려면 X는 하는 점근선이 움직여야 돼? Y는 하는 점근선이 일단 움직여야 돼? X. 그렇지, 하는 선이 움직여야 되겠지.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얼마만큼? 네. 여기서 봐야 될 거 아니야.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6만큼 움직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Y축 대칭 나올 거 아니야. 일단 얘를 먼저 봐야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얘 봤어 안 갔어? 아, 얘가 Y 평행이동 돼서 Y축 대칭 될 거라며. 평행이동 대남수가. 그럼 평행이동을 해서 Y축 대칭이 되려면 Y축 대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선이 무조건 움직여야 돼? 점근선 평행이동이 먼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먼저 움직여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는 건 얘가 결국에 얼마큼 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만큼 나와야겠지요. 그럼 A가 얼마 돼야 되니? 6 나와야 돼. 그럼 Y축으로는 얼만큼? 플러스 얼마만큼? 3만큼 뭐 해야 돼? 평행이동 해야 될 거거든. 근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예를 들어 했어? 그래서 여기 Y는 B라는 게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고 다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Y는 B 플러스 3으로 현재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됐니? 근데 A가 6이라는 걸 찾은 순간 이미 우리는 그 값을 알고 있지요. 맞아 틀려? K값 알고 있잖아. K값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6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몇 사하고 몇 사에 그려지니? 1사하고 3사. 그럼 1사와 3사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는 얘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함수가 아니야. 어떤 함수 그려야 돼? 뭐를? 절대값. 쉬운 함수잖아 였다가. 맞아 틀려? 그러면 아래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져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절대값 쉬운 함수가 문제에서는 무슨 대칭 된다 그랬는데? Y축 대칭 된다며. 그럼 이게 현재 Y축 대칭이야?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 B 플러스 3이라는 게 이렇게 양수일 때 Y축 대칭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번에 B 플러스 3에 만약에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그러면 다시 평행이동을 해서 이미 X는 제로로 하나 점근선 이동했고 이렇게 돼서 Y는 B 플러스 3이 나왔어. 그지? 그러면 이미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건 뭐가 되어 있는 거야? K값이 6이라고 나왔으니까 1, 4, 3, 4 그려지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또? 절대값 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축보다 어디 있는 게? 아래 있는 게 올라가야 되고 그때 무슨 선도? 점근선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겠지요? 그럼 점근선은 뭘로 바뀌어? Y는? 그렇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다음에 얘 대칭돼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다음 요놈의 식기도 대칭돼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가겠지. 이 함수 나오겠네. 그럼 얘도 Y축 대칭 되겠니 안 되겠니? 그 Y축 대칭이 되려면 이 B 플러스 3이 얼마 돼야 돼? 0. 그렇지. 0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그래야 X축, Y축 기준으로
각각의 점분선이 평행이동된 게 이렇게 잡혔을 때 A가 무슨 수가 되니까 양수니까 몇 사와 몇 사에 그려지고 1 사와 몇 사에 그려지고 3 사에 그려지고 거기에 뭐 씌우는 거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그대로 올라갈 거고 이때 이 점근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당연히 Y축에 대해서 서로 뭐가? 대칭 나오겠지요. 됐니? 그럼 B 플러스 3이 제로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 B가 얼마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3 나와요. 됐니? 그럼 A하고 B 나왔어. 그럼 FB값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겠죠. 됐니? 요거는 연습하셔야 되니까 특히 요식 표현. 식전체 절대값 찍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테니까 이 함수에 해석하는 거 요거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초반에 힘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자, 한 문 한 번 더 해보고 갑시다. 115페이지 없으시면 116페이지. 116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117페이지 110 3번 하고요. 또 4번. 110 4번이요. 114번 또 얘는 세모표. 이거 문제 해석 다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13번부터 Y는 3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무슨 수인? 음의 정수인 좌표를 A, B, C, D라고 한다면 A, B 플러스 뭐의 값을 구하라? C, D의 값을 구하라. 됐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건 요놈 식의 대강에 뭘 그려보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될 것이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니까 여놈의 식기는 현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근선 x는 뭐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고 다음 y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와 y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요. 다음 진화는 한 점은 뭐 그냥 제로 대입하게 된다면 0,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2사와 4사를 지날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요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무슨 수가 나와야 된대? 왜? 정수가 나와야 된대. 근데 여기 X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일단 X좌표 음수인 경우는 여기 왼쪽에 하나 있겠네.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얼마일 때? 1. 1일 때. 그럼 X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파트에서 먼저 확인해보면 X 마이너스 1일 때를 뭐 해보시면? 넣어보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 마이너스 1을 넣게 된다면 분모는 얼마 나오게 될 것이고? 2 나오고. 다음 분자는 얼마 나올 거냐면은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러면 얘는 Y좌표 얼마 된다는 거야? 0이야. 그럼 음의정수 돼 안 돼? 안 돼.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놈에서 일단 따줘야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얼마? 2, 마이너스 얼마? 3. 이런 식으로 뭐 해줘야 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기초는. 근데 그게 힘들었을 때 다시 X좌표와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무슨 수 나와야 된대?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된대. 다시 무슨 수 나와야 된다고?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 정수 중에서도 무슨 수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즉 X값은 어쨌든 우리가 숫자를 넣지만 Y값이 그 숫자를 넣었을 때 3X 플러스 5분의 뭐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X? 6X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결과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숫자를 하나씩 넣는다기보다 넣으면 너무 많으니까 얘를 그럼 뭐 해봐야 돼? 구해봐야겠죠? 구한다는 건 숫자를 넣지 않고 이 식은 뭐하는 식이야?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분수로 나왔다는 건 뭐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잖아. 그럼 나눠보셔야죠 당연히.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나누라는 건 얘를 뭐하고 뭘로? 목과
나머지 꼴, 유리함수에서 누구 할 수 있는 꼴, K할 수 있는 꼴로 고쳐야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 고쳐봅니다. 시작! 자, 고쳐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x 플러스 5분의 얼마? 4. 그러면 얘가 정수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무슨 수니까? 정수니까 얘가 무슨 수 나와야 되고? 정수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정수 나온다는 건 4에서 3x 플러스 5를 나눈다기 때문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3x 플러스 5가 4의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렇지, 약수 나와.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그럼 3x 플러스 5가 가능한 값은? 시작! 얼마? 1 2 4 얘는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얘가 2 돼버리면 얘 얼마 돼? 2 나오잖아. 그러면 요놈 쉽게 얼마 돼? 0 되겠지. 이게 정수 중에서는 무슨 정수 된다 그랬으니까? 음의 정수니까 이건 우리 필요 없거든.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2 안 돼? 그럼 1은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4는 되니 안 되니? 4는 되지요. 왜? 분모가 얼마면? 4면 얘 얼마 되니까? 1 나오니까.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 이거는 또 얼마? 마이너스 1. 다음? 다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3x 플러스 5가 4가 나오려면은 x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음의 정수 되니 안 되니?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겠죠? 이건 돼 안 돼? 되고요. 다음, 얘가 마이너스 2일 땐 돼 안 돼? 안 되지요? 마이너스 4일 땐 돼 안 돼? 되지요. 됐니? 그러면 그 두 값만 찾으시면 점 A하고 B 다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갖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XY 자연수 정수 분수로 나왔을 때 대분수 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너무 쉽게는. 정답!
자, 다음 대시입니다. 자, 114번. fx란 놈의 식기를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랬을 때 이 함수 f가 무슨 대응이 된다면? 1대1 대응이 된다면. 됐어? 그랬을 때 이 문항에서 이제 조금 익히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기본적으로 초반에 알려줬던 건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의 전제 조건이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고. 그랬니? 이해갔어? 그래프가 항상 모아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 그거는 함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야. 다시 뭐 하지 않았을 때라고? 끊어지지 않았을 때야. 2학년 때 표현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함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성질을 성립했을 때야. 연속되게 그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을 때. 표현 이해갔니? 그런데 그래프가 혹시라도 끊어져 있으면 그때는 그냥 1대1 대응의 가장 기본기 x 하나당 y 몇 개가 한 개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고, 다음 누구하고 누가 똑같아야 돼? 공역과 시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표현됐니?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114번을 보시면 일단 위에 있는 함수 그래프는 그려야 못 그려요? 그릴 수 있지요. 정근선이 뭐하고 뭐하고 x는요 y는 1 나오고, 다음에 x는 0, y는 1 나오고, 몇 4하고 몇 4 지나는데? 1, 4하고 3, 4를 지나는데 x의 범위가 언제부터만 적용이 되니까?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적용이 되니까 3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연원 갖다 넣으면 3,2를 지나서 3,2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함수 그래프는 현재 모양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누구 값이야? k값이야. k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몇 4하고 몇 4에 그려져야 돼? 2, 4하고 4, 4에 그려져야 돼.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2, 4하고 4, 4는 요 모양과 요 모양 그려져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랬을 때 만약에 저 그래프가 여기서 끊어졌다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3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x 하나당 y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 개 대응, 아, x 두 개가 y 몇 개 대응하니? 한 개에 대응하지. 그럼 이건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하니 안 하니? 그렇지, 안 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이 반대편에 우리가 아래 모양 요런 식이 그려야 될 얘의 함수값 y는 2보단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작아져야 돼. 2를 반드시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는 x 두 개가 y 몇 개에 대응하니까? 하나에 대응하니까 1대1 대응 나와 안 나와? 그렇지.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즉 요 함수 그래프는 y는 2라는 함수값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가능해.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x 두 개 y 한 개한테 쏜다는 얘기 뭔 소린지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러면 여러 식기가 그럼 무슨 선이 존재하는 함수니까? 점근선. 그렇지. 그럼 점근선 존재하니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y는. y는 뭐 나와야 돼? 이 나와. 맞아, 틀려. 됐니? 그럼 누가? 문제에서. b가 얼마? 2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랑 똑같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찾아요? 잘 쳐다 보시면 요 놈의 식기가 다음
이게 함수 F가,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항상 안 보신다라는 거야. 누구에서 누구로의 대응이야? X에서 X로. 그렇지. 정역이 뭐니? X. X. 공역이 뭐야? X. 그렇지. 공역이 X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니들 함수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대응 관계 나오면 정역 뭐야? 공역 뭐야? 맨날 이거부터 확인시켜 놓고 시작했잖아. 하지만 니들은 또 그 시험방에 벗어나는 순간 또 까먹는다고. 근데 얘가 무슨 대응 돼야 된대? 1대1. 1대1 대응 돼야 된대. 그럼 이게 공역이면서 무슨 역이 돼야 돼? 치역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치역 Y는 뭐보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치역 Y가 0보다 큰다는 건 이 함수 값이 Y는 0보다 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네? 근데 여기서부터 어디보다 크거나 같다야? 2보다 어떻다야? 크거나 같다잖아, 여기 치역은. 맞아, 틀려. 여기에서 치역이 뭐 나와? Y는? 2보다 어떻다야? 크거나 같다지. 근데 치역 뭐 나와야 된다고? 크다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사이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Y는 2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선이? 점근선이 여기 있어야 될 거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런데 Y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Y 0인 지점이 어느 측이야? Y가 0인 지점이 어느 측이니? Y가 0! 어느 측이야? X축. X축이잖아. 걔보다 다 어디 있어야 돼, Y값이? 위에. 그러면 이 X축 가면 만나더라도 무슨 둥이로? 흰 둥이로 만나야겠지.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만 반드시 뭐가? 치역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할 거 아니야.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왜? 정근하는 구간이니까 여기 2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들은 어쨌든 다 가진 거거든.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얘가 요 놈의 식기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고. 밑에 있는 함수가 3콤마 얼마래? 0을 뭐 해야 돼? 지나야 돼. B가 얼마인 상태에서? 2인 상태에서. 그럼 제로는 마이너스 3-a분의 2에다 플러스 얼마? 2 한 개 얼마다? 0% 내시면 a값 나오겠지요. 됐니?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됐나요? 오케이. 다음 117페이지 더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18페이지로 가셔서 118페이지 없으시면 119페이지요. 126번이요. 함수의 fx는 x분의 a 더하기 b, a는 제로 아니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몰라. 곡선 y는 절대값 fx 또 나왔네요. 식전 제일 못 쉬운 거? 그렇지. 얘가 y는 몇과? 2와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 뭐 한다? 만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F인버스 2와 F2-1이 어떻다? 같다. 같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현재 우리는 B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의 식기가 B가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고 A가 양인지 음인지도 알아볼라? 몰라. 그럼 다시요. 확인 먼저 하셔야지. 120몇 번? 6번. 예를 들어 둘 다 양. 뭐 X는 뭐였어? 하나가. X는 0이네. Sorry. X는 0, Y는 B의 A 양수. Y는 B의 A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됐어 안 됐어? 그럼 뭐 쉬웠을 때? 절대값 쉬우면 뒤집어져 올라가겠지. 맞아, 틀려. 그럼 Y는 몇과? 2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그럼 얘가 Y는 2야.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이렇게 Y는 2야.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요. 다시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니? 아니잖아. 우리는 개형만 그린 거니까. 다시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 그렇지.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 근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두 개에서. 됐어? 다음. 이번엔 동일하게 y는 b가 양수고요. 2, 4하고 4, 4를 지나 a 음수일 때, 그럼 요 놈의 식기도 절대값이면 올라가겠지? y는 2야 몇 개의 점? y는 2야 몇 개의 점? 2개의 점. y는 2야 몇 개의 점? 2개의 점. 그렇지. 하나에서 만난다. 맞아 틀려? 그러면 b 얼마 돼야 되니? 그렇지. B2밖에 없죠. 됐어 안 됐어? 즉 이놈의 식기에서 만나려면 일단 B가 얼마? 2가 가능할 것이고, 근데 이 B가 꼭 양인지 음인지 확신해 못해? 확신해 못해? 못해. Y가 음일 수도 있잖아. B가 Y는 B야, A 양수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식전체 절대값이 오면 누가 바뀌고? 정근선이 뭐가 돼야 되고? -2. 다음 얘 가만히 있고 뒤집어져 올라갔지요? 다음 요 새끼 뭐해? 뒤집어져 이렇게 올라가겠지? 됐어 안 됐어? Y는 2야 몇 개의 점? 2개의 점. Y는 2야 몇 개의 점? 2개의 점. Y는 2야 몇 개의 점? 2개의 점.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2개의 점. 그럼 이때는 B가 얼마 더? 마이너스. 그렇지. 둘 중에 하나 가능하겠지. 누군진 몰라. 2라고 확신? 못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요 놈의 식기가 그 다음 전제 조건을 알려준 게 F 인버스 2의 함수값이 F2의 함수값에서 얼마 뺀 거랑 1 뺀 거랑 어떻다? 같다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은 는 k라고 놓고 찾는데 역함수식을 여기에선 정확하게 아니? 아니, 쏘리 fx식을 정확하게 먼저 아니? 모르잖아. 그럼 는 k의 의미는 생각보다 없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우리가 f인버스 2를 찾으라고 해서 걔를 는 k라고 놓고 풀면 fk2잖아. 근데 fx식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그 2라고 놓고 푸는 게 의미가 있냐고. 없지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누구를? 역함수를 뭐 하시는 게? 찾는 게 당연히 편할 것이고, 역함수란 건 무슨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F 인버스 X라는 놈의 식기에서 얘의 정근선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 X는? B. 다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 x분에 만들었을 때 여기 k값은 얼마 나와야 돼? a 동일해야죠. 맞아 틀려? 동일한 함수를 대칭시킨 거니까 이 새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근선이 x는 b니까 마이너스 얼마? b.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이게 누가? f 인버스 x 나와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B의 가능한 값이 뭐하고 뭐가 가능한데? 2하고 마이너스 2가 가능해. 그럼 2가 되면은 x-2분의 a 나오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가능하면 x5분의 플러스 2분의 a 나오겠죠? 그러면 이 중에 B가 안 되는 값은? x-2. 그렇지. 왜? 분모는 때려 죽여도 0 나오면 안 된다. 얘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국에 B 얼마라는 거야? 그럼 이게 F 인버스 X겠지? 그러면 FX는 X분의 A 얼마? 마이너스 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 인버스 얼마? 2. 표현 돼 안 돼? 돼요. F 2 표현 돼 안 돼? 되지요? 그럼 그 식에 갖다 놓고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계산하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 때리시면 끝입니다. F8은 됐나요? 오케이 정답!